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네, 이슬아. 맛있어. 아빠가 만들어준 피자. 최고. 최고. 집에서 만드는 화덕 피자. 아빠표 화덕 피자. 햇살아 먹어봐. 아빠 거. 당근전에서 진짜 맛있어. 먹어봐. 여기 앉아서 먹어봐. 나 봉구 만들고 왔는데 근데 손 씻고 아니 손 씻고 와 그래. 봉구 만졌어 손 씻고. 이슬아 맛이 어떤데? 치즈가 고소하고 치즈가 고소하고. 뭐라 말해야 지금 여기 되지? 뭐뭐 들어가 있어? 치즈, 닭고기, 닭고기도 버섯, 있고 버섯도 있고 또 치즈, 아, 참치. 참치. 이쪽은 참치. 이쪽은 참치, 이쪽은 이거는요? 닭고기. 아, 이쪽이 버섯, 이쪽이 이쪽이 버섯. 참치, 이쪽이 닭고기. 그러네. 참치가 맛있어, 이사람? 햇살이 먹어봐. 이거 뭐지? 소대피. 선생님들께 말씀드려 주셔서 아무튼 보고 지금까지 그런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계냐? 내 사랑 치즈가 맛있어. 그냥 이 고소한 맛. 아빠 장사해도 되겠어? 네. 집에서 피자, 화덕 피자 구워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니, 그지? 있어요. 누가 있어? 아빠. 없지. 응. 아빠밖에 없지. 있어요. 누구? 제 친구 다현이라고 다현이 아빠 있어요. 화덕 피자를 구워준단 말이야? 화덕 피자는 아니지만. 화덕 피자는 다르지. 이거 정통 이태리 피자잖아. 제일 맛있다. 맛있지, 햇살아. 여긴 닭고기 같은데요?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 내 사랑 진짜 오 아니네. 아, 아까 그거 소스, 그, 마늘 소스 그거 조금 뿌린 게 떨어졌나 보다. 내 치즈인 줄 알고 집었는데. 아빠는 요거 버섯 한번 먹어볼까? 이제 그거 너가 그냥 먹어. 자. 맛있어. 아버지 맥주 합격이야? 나는 합격. 나도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이게 닭고기예요? 치즈 참치 몰라. 여기서 참치 맛도 안 나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가 고등어 맛이네요. 고등어야. 아까 너네 먹다 남은 그거 그 무슨 참치? 안동찜닭 그 참치였나? 아그 닭고기였나? 고분 참치랑 참치하고 그게 조금 뿌린 거니까. 닭갈비찜 하고. 피자 위에는 뭐든지 얹어도 맛있어, 그지? 근데 막 청양고추 이런 매운 거는 당연히 얘네는 못 먹지. 아빠가 딱 우리 기준으로 맞추잖아.
뭐? 핫소스 든다. 핫소스? 안 매워? 맛있을 것 같은데. 핫소스 뿌리면 맛있어. 근데 이거 좀 여기에 먹기 매울걸? 모짜렐라에 먹어야지 딱 좋은데. 모짜렐라? 이거 모짜렐라인데? 이게 모짜렐라 뭐 치즈 다 얹은 거잖아. 아니 빨리 나도 핫소스 뿌려줘. 아 기다려. 뿌려서 먹어봐. 내가 일단 조금만 뿌려주면 내가 한번 먹을게. 아니 내가 먹을 거야 먼저. 아 알겠다. 바닥이 조금 더 타야지 맛있는데. 바닥을 좀 더 구웠어야 돼. 여기요 사장님. 누가 뿌려? 맛있다. 됐어. 뭐? 핫소스 뿌린 거. 너무 많이 뿌렸다.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이건 니네 못 먹어. 아니 조금 채서 찍어 먹어. 여기다가 뿌려서. 아빠 한번 찍. 바닥에 해서 찍어. 한번 찍어야죠. 드세요 아버지. 야 이거 먹으면. 아빠 드세요. 매워요? 별로 안 맵지 않아요? 우리 기준에서 맵죠? 많이는 안 매워. 이거 먹어볼게. 아, 이렇게 찍은 거. 먹어. 나도 먹어야지. 아 기다려 언니. 혼자서 먹는 반칙이야. 유주야 그냥 이거 고추장이라고 생각하고 먹을래. 고추장 맞나? 이 핫소스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따 고추장만 하자. 올리브 소스 냄새. 뭐? 올리브 냄새야. 뭘 올리브 냄새야? 아 맛이 진짜 올리브 아그작마그작 씹어먹는 느낌이야. 올리브 맛있는데 왜? 진짜 청양고추 이즈람 이게 배려해. 좀 지나쳤다 좀. 자기는 손을 하나 둘씩 다 너무 성우서 왜 나한테 물어. 자기가 자기한테 서로 사랑해야지. 아주 사랑하지가. 사랑해야지. 알겠어. 뭐 하노? 내가 왜 저렇게 나한테 뭔가 잘 보고 왜? 내가 잠깐 어디 갔어요. 나만 맛있는 건가? 다 먹어. 더 먹을까? 내가 몇 개 먹었어? 너네 밥 다 먹었잖아. 한 조금만 먹어. 저는 어차피 편하게. 오빠 먹어야 돼. 나 민현이 어디서 팔았어. 우와. 또 먹으면 또 먹을수록 맛있는데. 소감이 어때? 맛있긴 한데. 저 지금 핫소스가 혀에 닿았거든요. 잠깐만요. 으이 더 닿인다 했어. 이거 조심해. 닿였는데요? 닦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여기도요. 맛이 어떤지 정확하게 소감을 얘기해봐 했어라. 잠깐만요. 일단 모짜렐라 치즈 맛이 나고 살짝 양파 맛도 나고. 양파? 양파는 없는데 뭔가. 너무 제대로 못하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 요거요 이 소스야. 진짜요. 아 아까 그 뿌린 소스. 네. 거기는 그거는 마늘 소스잖아. 아 마늘 맛. 그거를 좀 얹어가지고 좀 다른 맛이 나겠다. 마늘 맛도 났고 마늘 맛
맛나고 참치 맛도 나요. 참치 있으니까 당연하지. 아무튼 한마디로 맛있어요. 맛있어? 네. 사 먹는 거보다 맛있어? 네. 집에서 공짜로 해 먹는 거 맛있어요. 공짜 아닌데. 왜요? 그거 더 재료 다 사야 되잖아 아빠가. 그리고 아빠가 노력하는 어? 수고비도 네. 들어가야지. 너 다 갚아라 나중에. 이거 하나 얼마인 줄 알아 이거? 얼마예요? 이거 밖에서 사 먹으면 2만 원 넘어. 왜요? 진짜요? 그럼. 그래도 한 만 원 정도는 하는. 뭘 만 원이야? 오늘 또 크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 맞아. 원래는 한 여기에 한 절반? 아 절반보다는 좀 더 크겠다. 한 이 정도? 됐었는데. 오늘 엄청 크게 만들었어. 근데 왜 크게 만드셨지? 그냥 이렇게 해봤어. 양을 많이 해봤어. 재미로. 근데 맛있죠? 맛있지. 아빠 닭고기 한번 먹어볼까? 닭고기 맛있죠? 이제 이 검은 게는 좀 벗기고 먹으면 맛있어요. 소매 조심했어라. 네. 아 이거 다 벗기면 먹으면 돼. 아이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피자는 원래 좀 탄 맛이 나야 돼요. 이게 나폴리 피자라서 그래. 화덕 피자는 원래 이렇게 타고 살짝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럼 밑에도 좀 타야지 않아요? 이렇게? 밑에도 살짝 했는데 좀 하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달구면 다 먹었다. 훨씬 더 좀 맛있지. 응? 잘 먹었어? 다른 것도 먹어야지. 뭐 먹어? 많이 먹고 쑥쑥 커라. 감자비야. 강냉이야 갑자기. 네? 갑자기 뭐 강냉이야? 갑자기 쫄딱 보니까 강냉이 됐어 가지고. 강냉이가 보였어? 아직 강냉이 심하고. 이슬이 진짜 고릴라의 한. 아 진짜. 한 장면을 흑각하였습니다. 시멜루가 얘 눅눅해졌네. 아 무슨 말이야. 나도 눅눅해 보인다. 마셔볼까? 먹어볼까? 아 얘들아 이 피자 표고버섯 되게 맛있다. 그쵸? 버섯 너무 맛있다. 표고버섯 쫄깃쫄깃해요. 아 이제 집에 또 뭐 했는지. 좋고 먹었어요? 이슬이가 먹었어. 아, 먹으려고 했는데. 강냉이 좀 더 덮을까? 그만 먹어. 강냉이가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